저희 단지는 처음 왔어요. 여기가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라는 곳인데 최근에 실거래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자 단지를 왔습니다. 한 20년째 된 아파트 2000세대 정도 되는 곳입니다. 여기가 사실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 이 일대가 다 인덕원 지역의 뭐 GTX 호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처음에 가격 접근성이 낮아서 그랬는지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. 세대수도 크고. 그래서 전용 84 기준으로 최근에 여기 5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고점은 12억 4천만 원이었어요. 지금 매물은 한 7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하여튼 그래서 53%가 하락을 했습니다. 반토막이 난 거죠. 반값 됐으니까 막 뭐 사지 말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상 거래인지 아니면 어떤 거래인지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언론에서는 약간 좀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인터뷰하려고 한 10곳 정도 전화를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. 인터뷰 잘 응해주시지 않더라고. 그래서 한 곳은 지금 확정을 지었고 나머지 곳들은 한번 봐야 되는데 섭외된 곳을 먼저 인터뷰가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 먼저 한번 가보시죠. 사장님, 사무실 계시나요? 그러시군요. 인덕원 쪽이 GTX C 호재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. 이쪽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꽤 이제 이슈가 됐었죠. 얼굴 안 나오시죠? 부동산의 주계잖아요. 매물을 접수하고 그다음 그 매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건데 접수를 하려고 그러면 입주민분들한테 아무래도 막 폭락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입주민들이 듣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그게 악의적으로 편집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쭉 한번 돌아보시죠. 여기서부터 길 건너서부터 혹시 인덕원 관련해서 인터뷰 해주실 공인중개사분들 네 어려우신가요?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 된대. 알겠습니다. 네 혹시 걸음걸이에 좀 힘없는 거 느껴져요? 안 느껴져? 어려우세요? 사장님 안 계세요? 저희 유튜브 살집 채널이라는 곳인데요. 예 알겠습니다. 네 근데 이 정도까지 인 줄은 몰랐네요. 분위기가 살벌하네. 상승기 때는 인터뷰 이런 거 오히려 요청이 들어오거든요. 해달라고. 하락할 때는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게 없으니까 아쉽지 않으시다고? 알겠습니다. 네네.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? 네 알겠습니다. 네.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? 어려우실까요? 네 알겠습니다. 일단은 분위기는 제가 생각한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안 좋네요. 오기 전에도 섭외 전화를 먼저 했는데 분위기가 많이 되게 안 좋았어요. 인덕원 쪽이 한 4년 정도 엄청 올랐다가 하락한 지가 6개월이 넘었거든요. 6개월 동안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도 예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지금 돌아다닌 제가 거절을 당한 꽤 오랜만에 거절당했는데 이렇게 거절을 당한 이런 분위기가 인덕원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. 하락을 했다고 해서 여기 뭐 더 하락할 거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것보다는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하락폭은 적을 수도 있고 이게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객관적인 혹은 제대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시도했는데 오늘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기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30% 정도는 하락한 것 같고 30% 하락이면은 그냥 평균 정도는 되지 않을까. 물론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크지만 그래도 한 30에서 40% 정도 하락했다는 게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단지는 저희가 서울을 가보려고 해요. 광진구 구의동에 단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20평대가 절반 14억이었는데 6억 얼마로 거래가 된 곳이 있거든요. 여기를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. 저희의 이런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